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지투 전문가 송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우리 지투 전체의 마지막 단원인 천체와 우주 단원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천체에 앞서서 혹시나 헐 천체 내가 할 수 있을까 유유 하는 학생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보두행이라는 분이 이런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하려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노력하지 않게 되고 정진도 허사가 돼서 완벽하게 되는 성공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잖아요. 그죠? 어려운 막 지질도 대기 이런 것도 다 우리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헐 하고 위축돼서 천체 시작하는 거랑 이렇게 잘해온 사람이 헐 하고 시작하는 거랑 호호 요거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 팔 걷어붙이고 시작하는 거랑 분명 결과는 다를 겁니다. 지투를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하고 수능까지 본 여러분의 선배가 얘기합니다. 천체 부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대요. 천체 부분 여러분 괜찮대요. 응? 우리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해서 나 잘해 자신감 이만큼 충전하고 천체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복습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엘니뇨부터 시작해야죠. 여러분 엘니뇨 뭐로 시작된다고요?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시작돼요. 그럼 대려 동태평양으로 물이 막 몰려오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은 높아집니다. 자, 동태평양의 용승은 평상시에 일어나죠. 엘니뇨 때는 약화돼요. 평상시에 크죠. 동태평양 해수면의 높이는 언제 높을까요? 그렇죠. 몰려오는 시기 엘니뇨 때 높습니다. 자, 심층순환 고위도에서 나타나요. 밀도가 큰 해수가 고위도에서 침강하죠. 저위도는 수온 약층이 강하기 때문에 표면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직운동이 억제돼서 심층순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심층순환은요. 저층류, 심층류, 중층류 이렇게 있어요. 어떤 순환이 가장 밀도가 크냐? 더 아래에 존재할수록 밀도는 크죠. 그죠? 더 무겁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해수의 온도 높아지고 염분 낮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심층순환이 억제돼요. 왜냐면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용승 에크만 수성은요. 북반구에서 바람의 직각 오른쪽으로 나타나요. 해수가 외유로 나타나줘야 직각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성이 나타나야 그래야 용승이 나타납니다. 적도 지역은 무역풍 때문에 해수가 고위도로 발산해서 역시 용승이 나타나고요. 에크만 수성이 약화되려면 무역풍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적도 지역에서 에크만 수성이 약해지려면 무역풍이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엘니뇨 때 에크만 수성이 약해지고요. 물이 발산해서 적도 지역은 해수면이 낮은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별로 발산하지 않으니까 해수면이 조금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엘니뇨. 서태평양의 엘니뇨 때 해수면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동태평양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요? 깊어지죠. 원래 서태평양보다 얕잖아요. 그리고 엘니뇨 때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 시간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 우리 별의 거리, 별의 표면온도, 별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별은 너무 멀어요, 여러분. 거리가 너무 멀고요.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너무 커요. 그래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물리량을.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거리와 온도와 크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다른 도구에 무엇이 있느냐. 거리는 첫 번째 연주시차라고 하는 도구로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리지수. 표면 온도는요. 람다 맥스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이 방출하는 파장대. 두 번째 색지수. 세 번째 분광형. 우와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그쵸? 모르는 말이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별의 크기는 광도와 표면 온도를 가지고 알아냅니다. 자 지금 모르겠는 이 각각이 무슨 뜻인가 정의 알아보고요. 그리고 얘네들로 어떻게 원래 알고자 하는 물량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 정보까지 공부하면 이번 시간에 네. 내용을 잘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연주시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주시차는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급하게 수업을 준비하느냐 공지사항에 준비물을 못 올렸어요. 준비물이 뭐냐고요? 눈 두 개랑 손가락 하나. 응?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준비물이 눈 두 개랑 손가락 하나야 그러면 학생들이 오와 진짜 우연히 가지고 왔대. 어? 그리고 오늘은 원래는 제가 평상시에 눈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우와 정말 우연히 두 개 가져왔대요.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눈 두 개와 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연주시차를 알아내느냐. 여러분 손을 내 저기 벽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뻗어봅니다. 손가락이 저기에 위치하는군. 그리고 한쪽 눈만 뜨고 다른 쪽 눈은 감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한번 손가락의 위치를 한번 느껴봐 주세요. 분명 손이 가만히 있는데 한 눈씩 한 눈씩 번갈아 보니까 눈이 아니 손가락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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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움직이는 거 느껴지나요? 어 선생님 저는 안 느껴지는데 이런 학생이 있으면 눈과 눈 사이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런 학생은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요. 손을 조금 가까이 이렇게 위치해보세요. 그리고 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움직임이 잘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한쪽 눈씩 번갈아서 감았는데 그러면 손가락을 봤는데 멈춰있는 손가락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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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그렇죠? 이 눈과 이 눈의 위치 차이 때문이에요. 이 눈과 눈의, 이 눈의 위치 차이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볼 때 손가락의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요. 별을 관찰하는 지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구가 E1에서 출발해서 E2로 이동하는 동안 E1에 있을 때는 우주 공간상에 멈춰져 있는 별이 천구상의 S1의 위치에 나타나게 돼요. 6개월 움직여서 보면 별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의 위치의 차이 때문에 별이 S2 위치로 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다른 별들에 대해서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 위치가 변한 각도 이걸 시차라고 얘기하고요. 시차의 절반인 이걸 연주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정리해보면 시차는요. 지구가 E1에서 E2로 위치가 변할 때 그럼 몇 개월 걸리죠? E1에서 E2로 가는데 얼마큼 걸려요? 그렇죠? 1년의 절반, 6개월이란 간격 동안 천구상에 나타나는 별의 위치 차이의 최대 차이 각을 시차라고 불러요. 그럼 시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걸리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럼 6개월간 측정하면 무조건 시차인가요? 시차는 6개월 동안 측정하는 값이 맞는데 6개월간 측정한 값은 모두 시차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구가 여기 3에서 E4로 이동했어요. 6개월 걸렸잖아요. 그런데 별이 천구상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이렇게 시차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지구가 1년 동안 움직이면서 관찰되는 별의 위치 차이의 최대값의 그 각을 시차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6개월 걸리긴 하지만 1년 동안 측정해서 별의 천구상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최대 차이각 그게 시차입니다. 그럼 연주시차는 뭐냐? 우리가 별의 거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그 첫 번째 지표인 연주시차는 뭐냐? 일단 시차를 측정해서 그 절반이 연주시차예요. 그리고 표시할 때는 P라고 표시하고요. 단위는 이렇게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단위냐? 초단위예요. 어머 선생님! 이거 각도라면서요. 각도. 그런데 왜 이렇게 도를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 단위를 잘못 표시하셨나요? 여러분 각도의 단위 도 맞는데요. 이 1도라는 그 작은 각을
60개로 쪼개면 나오는 그 작은 각을 우리는 1분이라고 부르고요. 그 1분이라는 각을 또 60개로 쪼개하면 나오는 그 정말 작은 각이 1초예요. 연주시차는 단위가 초 단위.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연주시차가 별의 거리 R과 요런 요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 노란색 별의 시차는 이 정도 각이에요. 그리고 연주시차는 요 정도 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노란색 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 핑크핑크 별을 한번 여기서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핑크핑크 별은 지구에서 봤을 때 노란색 별보다 시차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크게 나타나죠. 어? 가까이 있으니까 시차가 커지네요? 그럼 더 멀리 있는 화이트 별을 쌤이 한번 또 표시해볼게요. 가까이 있는 별보다 시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손가락이 나한테 가까워지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듯이 거리가 가까우면, 거리가 작으면 시차는 크고요. 연주시차도 크고요. 거리가 멀면 시차는 작아져요. 무슨 관계입니까? 반별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1 첫 번째 식이 됩니다. 아, 연주시차는 거리와 반비례구나. 연주시차를 알면 그래서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자, 연주시차고요. 그리고 별까지의 거리예요. 연주시차가 1초가 되는 별까지의 거리를 1파색이라고 규정해요. 어? 그럼 1파색은 얼만큼의 크기인가요? 1파색은 이만큼의 크기예요. 써있네요. 3.26광년. 빛이 3.26년 동안 간 거리가 1파색이에요. 굉장히 큰 거리죠. 자, 그럼 연주시차가 0.1초가 나오면 거리는 그쵸? 10파색. 연주시차가 0.01초가 나오면 거리는 100파색이 돼요. 그래서 연주시차 가지고 거리 가지고 연주시차 이렇게 바꾸는 연습 해줘야 돼요. 멀리 있는 별일수록 연주시차는 작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 매직워드로 한 번 더. 자료에 혹은 그림으로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표시했어요. 그 최대값은 측정하면 시차예요. 주어지는 자료는 주로 시차예요. 연주시차는 그 주어지는 자료를 2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하나 더, 연주시차는 거리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연주시차와 거리와의 관계를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거리를 알려줄 수 있는 지수, 뭐라고요? 거리지수라고 하는데 거리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 두 번째 밝기와 등급과의 관계, 그리고 등급의 종류를 이해해야 거리를 알려줄 수 있는 두 번째 물리량, 거리지수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 이해해 볼게요. 자, 여기가 광원, 별이에요. 내가 별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랑 점점점 별로부터 멀어질 때랑 별의 밝기가 같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별을 어둡게 느낄 텐데, 즉 별의 밝기, 우리가 별의 밝기를 광도라고 부르거든요. 별의 밝기는 거리가 멀어지면 어둡게 느껴지니까 이런 관계일 텐데요.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광원으로부터 빛이 빠져나갈 때 빛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부분을 도형화시키면 구의 형태가 됩니다. 빛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빛이 구의 형태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이 비춰야 되는 면적이 더 넓어질 거라고요. 어떻게 넓어지게 되느냐? 구의 표면적에 비례해서 거리가 넓어지겠죠. 구의 표면적 공식 혹시 아나요? 오, 아시네요? 자, 거리가 1, 2, 3 늘어나면 빛이 도달해야 되는 면적이 구의 표면적으로 파이 r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요. 거리가 1일 때는 1이라는 면적만 비추면 됐는데, 거리가 2가 되면 1이라는 면적의 4배, 4의 면적을 비춰야 되고, 거리가 3이 되면 9의 면적을 비춰야 돼요.
면적은 149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요 한 면적에 가해지는 빛의 양은 빛이요. 똑같은 양의 빛이 거리 1일 때는 이 면적을 비추는데 거리 2가 되면 그 똑같은 양의 빛이 퍼져요. 4로. 그럼 한 칸에는 얼만큼의 빛이 도달할까요? 그렇죠?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별의 밝기는요. 거리가 1일 때는 1, 거리가 2일 때는 4분의 1, 거리가 3일 때는 9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별의 밝기는 거리에 따라 줄어드는 거 맞는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단순 정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가 됩니다. 자, 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식이군요. 선생님, 맞아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까지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식. 밝기와 등급과의 관계. 기원 전에 관측 천문학자셨던 히파르코스라는 분은요. 정말 밤마다 계속 별을 보셨어요. 그리고 저 별 밝군, 어둡군, 별의 밝기를 등급화시켰어요. 너 1등급, 너 2등급, 너 5등급. 마치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등급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밝기를 등급화시켰어요. 1등급의 별, 1등성. 2등급의 별, 2등성. 6등급의 별, 6등성까지. 별의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눴어요. 어떤 별이 제일 밝은 별일까요? 1등성의 별. 별은 등급이 낮을수록 밝아요. 우리가 1등급을 받을 때 모의고사를 더 잘 본 것과 같은 원리죠.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히파르코스는 1등급, 6등급만 구분하고 1등급이 밝고 6등급이 어둡다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셨는데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포그슨이라는 분이랑 허셜이라는 분이 밝은데 1등급이 6등급보다 밝은데 몇 배나 밝은지를 밝혀냈어요. 몇 배 밝으냐? 100배 밝아요. 1등급은 6등급보다 하나, 둘, 셋, 넷, 5등급 밝거든요. 5등급의 차이는 등급이 5등급 차이나면 밝기는 100배 차이 난다고 밝혀냈다고요. 자,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 등급의 밝기 차이를 다 똑같이 K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럼 100배 밝기 차이가 나는 등급의 관계는, 그렇죠? K가 몇 개 모여야 되느냐? 1등급 밝기 차이가 몇 개 모여야 100배가 되느냐? 5제곱, 5등급만큼의 차이가 나야 100배 밝기 차이가 나요. 여기서 K는요, 1등급의 밝기 차이를 의미해요. 1등급의 밝기 차이. 그럼 1등급의 밝기 차이 K는 양변을 5분의 1승으로 곱해주게 되면 100의 5분의 1승, 10의 5분의 2승, 약 2.526, 2.5배의 밝기 차이가 나죠. 5등급 차이는 100배 밝기 차이. 1등급 차이는 2.5배 밝기 차이. 그럼 2등급 차이는요? 2.5의 제곱. 3등급 차이는 2.5의 3제곱. 그럼 10등급 차이는? 그건 요식 이용하시면 돼요. 요식. 요식을 일반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10등급 차이는 여기에 5가 아니라 10이 들어가야죠. K에 10. 그럼 양변을 어떻게 주면 되느냐? 제곱, 제곱해주면 K의 10승. 그럼 몇 배 밝기 차이? 100의 제곱, 만 배 밝기 차이. 15등급 차이는요? 3제곱, 3제곱해주면 되죠? 100만 배 밝기 차이. 그렇게 밝기 차이가 난다?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값. 아, 5등급 차이는 100배 밝기 차이가 나는구나. 자, 이제 거리지수로 갑니다. 거리지수를 알려주는 두 종류의 등급. 별의 밝기를 등급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거리를 알려주는 지수까지 도달했는데요. 거리 지수는요. 이렇게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에서 절대 등급이라는 걸 뺀 값이래요. 그럼 겉보기 등급이 뭐고 절대 등급이 뭐고 그게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겉보기 등급은 뭐냐? 별이 거리 R, 원래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의 밝기를 등급화한 거예요. 자, 똑같은 밝기, 실제 밝기는 똑같은 별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의 별이 하나는 나한테 가까이 있고 하나는 나한테 엄청 멀리 있어요. 밝기가 같아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등급화하는 것도
진짜 등급이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등급, 겉보기 등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별 세 개를요, 나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쭉 서봐. 일렬 횡대로 서봐. 얼만큼의 거리냐? 10파색 거리에 연주시차가 0.1인 그 거리에 별을 이렇게 똑같이 세워놓고 그때의 밝기를 등급화한 것, 진짜 밝기를 비교해서 등급화한 걸 이걸 절대 등급이라고 불러요.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화한 것이니까 실제 밝기 혹은 실제 밝기를 뜻하는 다른 말 광도라고 불러요. 아, 광도는 별의 진짜 밝기구나. 절대 등급이랑 관련된 값이구나. 알아주시면 돼요. 뒤에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거리지수는 뭐냐? 겉보기 등급에서 특정한 별 A라는 별의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의 밝기를 등급한 겉보기 등급에서 10파색이 갖다 놓고 그 밝기를 등급한 절대 등급을 빼면 뭔가 거리를 알려주는 지수가 나온대요. 어떡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세 별을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능장시켜 볼게요. 자, A별, B별, C별의 등급은 영어로 매그니튜드인데요. 겉보기 등급은 가짜니까 스몰 m으로 나타내고요. 절대 등급은 진짜니까 라지 m으로 나타냅니다. A별은 겉보기 등급이 6등급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보일랑 말랑 우와 되게 멀다. 근데 얘를 절대 등급 어디로 갖다 놔요? 그쵸? 10파세에 갖다 놓고 놨더니 1등급이 됐어요. 10파색으로 오는 동안 지금 밝아졌나요? 어두워졌나요? 밝아졌죠. 그럼 원래의 거리는? 원래 걔가 있는 그 위치는? 10파색보다 어둡다는 거죠? 멀다는 거죠. 비별은요? 눈으로 봤더니 밝아요. 2등급으로 보여요. 10파색 갖다 놓고 놨더니 안 변해. 2등급이야. 무슨 뜻인가요? 그 별이 원래 10파색이 있다는 얘기죠. 그 별의 거리가 10파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C는?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밝아요. 1등급이야. 그런데 10파색 갖다 놓고 놨더니 6등급이 됐어요. 오, 10파색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한테 멀어졌다는 얘기죠. 원래의 위치는 10파색보다는 가깝다는 얘기예요. 얘와 얘로 뭔가 거리가 느껴지는 감이 오시나요? 그럼 그 두 값을 한번 빼볼까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이걸 우리는 거리지수라고 부르는데 뺐더니 6 빼기 1 얼마가 나와요? 양수 5가 나와요. 뺐더니 0이 나오고요. 뺐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기억합니다. 거리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별까지의 거리는 10파색보다 가까운 거예요. 0이 나오면 10파색인 거고요. 양수가 나오면 10파색보다 먼 겁니다. 거리지수는요. 거리지수는 거리와 비례 관계예요. 거리지수가 클수록 별의 거리가 먼 거예요. 정확한 거리지수 값은요. 정확한 값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할 건데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5 로그 r 마이너스 5 이 값이 거리지수를 지칭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리지수와 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5 로그 r 마이너스 5래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0이면 즉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똑같은 비별 같은 별이면 0. 5 로그 r 마이너스 5 그 별의 r은 얼마이겠느냐? 넘기면 로그 r이 1이 돼요. 밑이 10인 로그인데 1이 되면 r은 얼마가 되죠? 10파색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잘 넘겨줘야 되나? 5 로그 r이 1이면 밑이 이렇게 10이면 1에 오늘 아까 지워져야죠. 넘어갔으니까. 로그 r이 10이면 요래 요래 요렇게 되니까 r은 10이 돼요. 거리지수가 0이면 거리는 10파색입니다. 그럼 거리지수가 5면 5 로그 r 마이너스 5가 5니까 넘기면 로그 r이 2가 돼요. 그럼 밑이 10이면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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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r은 10의 제곱 100파색이 되고요. 거리지수가 10이면 넘겨서 15 나누면 3, 거리는 1000파색이 돼요. 요거 여러분 세 개는 기억해 주자고요. 자, 갑니다.
거리 절대 등급으로 겉보기 등급, 거리 겉보기 등급으로 절대 등급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수치가요 대부분 요 안에 있어요. 거리 지수와 그렇죠? 거리와의 관계 0, 5, 10 1대의 거리를 기억하면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연습해보세요. 자, 겉보기 등급이 6등급이고요. 거리가 100파색이에요. 그럼 거리지수는 얼마여야 돼요? 100파색이려면 거리지수는 5여야 돼요. 그래서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거리수가 5여야 되니까 절제 등급이 1등급이면 되죠. 그 다음, 절제 등급이 마이너스 4등급이에요. 그런데 거리가 100파색이에요. 역시 거리지수가 얼마여야 돼요? 5여야 돼요. 잠깐 멈추고 스몰 m 산수 계산해보세요. 얼마여야 됩니까?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 5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4니까 4. 그럼 절대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어야 되죠. 자, 이런 연습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죠? 요게 있으면 거리 지수와 거리와의 관계를 알면 다른 정보를 얻어내는데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거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물리량, 표면 온도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별이 여러분 색깔이 달라요. 어떤 별은 노란색, 어떤 별은 붉은색, 어떤 별은 푸른색을 떼요. 어떤 별이 온도가 높게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푸른색 계열의 색깔을 내놓는 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별이 색깔을 갖는다는 건 별이 가시광선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가시광선을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착 분석해보면 파장이 짧은 거, 파장이 긴 거,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되죠. 파란색이 파장이 짧고요. 붉은색이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더 짧은 걸 내는 물체가 온도가 높은 겁니다. 파장이 짧은 파장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에요. 긴 파장을 낸다 온도가 낮은 거예요. 이 내용을 민이라는 분이 법칙으로 정리했어요. 자, 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대는요. 별이 내놓는 파장별 에너지가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 파장대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내고 이 파장대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대 여기를 우리는 에너지를 제일 많이 낸다 파장대인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최대 에너지 파장 영역 줄여서 람다 맥스라고 불러요. 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대는 표면 온도랑 관계가 있대요. 무슨 관계? 요런 관계. 표면 온도 분의 1에 비례한대요. 즉 반비례한대요. 다시 얘기하면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파장을 낸다? 짧은 파장을 낸다. 그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람다 맥스가 지금 A, B 누가 더 깁니까? B가 길어요. 무슨 얘기냐?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다는 얘기다. 하나 더. 표면 온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칙입니다. 별이 별표 단위 면적당 내놓는 에너지. 별이 여기 자기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얼만큼의 에너지를 내놓느냐? 그 발생되는 에너지는 역시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표면 온도의 내제곱에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내제곱. 자, 아, 별의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첫 번째 지수는 람다 맥스구나. 온도와 반비례하는구나. 이제 두 번째 지수, 색지수라는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 아,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 분의 1에, 즉 표면 온도의 반비례. 하나 더, 이제 색지수 가죠. 색지수가 뭐냐? 색지수의 정의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예요. 우와, 색지수도 모르겠는데 사진 등급도 모르고 안시 등급도 모르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갑니다. 자, 특정한 별이 있어요. 이 별을 사진으로 찰칵 찍었을 때의 그 밝기를 등급화한 것을 사진 등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맨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를 등급화한 것, 그걸 안시 등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요, 파란색 별이 밝게 나와요. 그 다음 노란색, 붉은색 별이 어둡게 나와요. 아, 사진은 푸른 별, 즉 온도가 높은 별을 밝게 나타내주는 특징이 있구나. 푸른색 빛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포토그래피 매그니튜드, 사진 등급을 다른 말로 푸른색, 블루.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B등급, B등급. 푸른색별에 민감하다, 사진 등급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MB 혹은 그냥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안시 등급은요. 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한 것인데요. 눈은 노란색 별을 밝게 봐요. 푸른색 별은 눈은 어둡게 봐요. 그래서 노란색 별을 밝게 느낀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MV, visible, 눈으로 봤다 혹은 V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사진 등급은 MP-MB라고, MV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B-V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니 색지수는? 그럼 이제 진짜 온도가 높은 별이랑 온도가 낮은 별과 이 온도와 색지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이해해 볼게요. 먼저 고온의 별은요. 위인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내놓는 파장이 짧습니다. 색은요, 주로 어떤 색을 많이 내요? 파장이 짧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푸른색의 빛을 많이 내죠. 그러면 사진으로 봤을 때 밝게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여요? 사진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이죠. 사진으로 봤을 때 밝게 보이면 그 밝기를 등급한 등급, B등급. 그 고온의 별을 눈으로 봤을 때는 어둡게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는 어두우니까 등급은 크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밝으니까 등급은 작죠. 이해가시죠? 고온의 별은 눈으로 봤을 때 더 어두우니까 등급이 커요. 사진으로 찍으면 밝으니까 등급은 작아요. 등급은 작을수록 밝기가 밝습니다. 그래서요. 어? 색지수는요, 그럼? 컬러 인덱스, CI라고 부르는 색지수는요. 숫자가 작은 것에서 숫자가 큰 것을 빼야 되잖아요. 고온의 별인 경우에. 1 빼기 3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저온의 별은요. 파장이 길어요. 람다맥스가 길죠. 색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을 내게 돼요. 그런데 이 붉은색 혹은 노란색의 별은 사진으로 보면 어둡게 표현돼요. 그래서 등급이 크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에 비해서 밝게 표현돼요. 그래서 등급이 작습니다. 큰 등급에서 작은 등급을 빼니까 색지수 값이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고요. 정리하면요, 여러분. 색지수는 표면 온도랑 무슨 관계예요? 색지수가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거니까. 역시 반비례 관계입니다. 람다맥스 반비례, 색지수 반비례.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마지막 지수 뭡니까? 분광형. 일단 분광형의 이 용어, 정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요,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쭉 빛이 분리되어서 나타나 보이죠? 요걸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혹은 이런 현상을 분광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별 빛이요. 이렇게 별의 대기를 통과해 올 때 별들은 별마다 대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별마다 뭐가 다르냐? 표면 온도가 달라요. 표면 온도가 다르면 별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별빛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수소는 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들뜬 상태가 되고 헬륨은 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들뜬 상태가 되고 그 들뜬 상태의 단계가 다른데 그 별마다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단계로 갈지가 달라지게 돼요. 아, 별빛이 대기를 통과해서 나올 때 이 대기에 의해서 별빛의 특정한 부분이 흡수되는구나. 근데 그 흡수되는 정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쫙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온도가 낮은 별은요. 대기가 별빛의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쏙쏙 빼먹어서 이렇게 어둡게 까맣게 나타나요. 온도가 아주 높은 별은요. 스펙트럼에서 별의 대기도 굉장히 높은 온도이다 보니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더 씌워서 이렇게 더 씌운 에너지가 또 나타나게 돼요.
이런 선을 방출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쏙쏙 빼먹어서 없어져 있는 부분 선을 흡수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이 있는 위치와 방출선이 있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별의 이 스펙트럼의 모습, 별빛이 분광된 이 모습을 분광형 혹은 스펙트럼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무엇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모형으로 결정되느냐?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스펙트럼형을 온도와 스펙트럼형을 잘 구분하고 그렇죠? 잘 정리를 해놓으면 특정한 별의 스펙트럼형을 딱 분광형을 딱 보면 아 얘가 온도가 얼만큼인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별의 분광형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로 분류해놨어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O형,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M형으로 구분해놨는데 이 분광형과 온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O형, B형은 온도가 높고 K형, M형은 온도가 낮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요. 이거죠. 이걸 외우기 위한 표현. O, B, A, Fine Girl. 우와, 저기 있는 예쁜 여자의 Kiss Me. 선생님 여자니까. O, B, A, Fine Guy. Kiss Me. 뭐 이렇게 키스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으면 우리 학생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하나만 가르쳐드리면 또 이렇게 선택에 뭐 그런 게 있을까 봐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은 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있는데 어릴 때 오빠가 선생님을 안 놀아주고 선생님을 안 놀아주고 혼자만 놀러 다녔어요.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오빠한테 오빠 어디 가 나 좀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떠올랐어요. 오빠, 오빠, 혹, 감? F가 혹 발음 안 나더라도 그렇게 한번 외우고 나니까 선생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오빠, 혹, 감?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분광형과 온도를 한번 매칭해 볼게요. 자, O형인 분광형을 갖는 별은요. 색깔은 청색이고요. 색지수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A형인 분광형을 갖는 별은요. 표면 온도가 1K예요. 그리고 색지수가 0이에요. 뭔가 특징적이죠. 색지수가 0이란 건 무슨 뜻이냐? 눈으로 봤을 때의 등급, 안시 등급과 사진으로 봤을 때의 등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별은 A형이고 표면 온도가 1K다. 색은 백색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자고요. 그리고 G, 태양이에요. 우리 태양이 기억해 줘야겠죠?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K이고요. 황색이에요. 색지수는 플러스죠. 그리고 온도가 가장 낮은 별 M형이고요. 표면 온도가 한 3000K 정도. 색지수는 많이 플러스라는 것 기억해 주자고요. 기억해야 되니까 우리 매직워드로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자, 어떤 자료에 표면 온도가 같게 주어지면 표면 온도가 똑같으면 분광형과 색지수가 같다는 것 그리고 색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온도는 높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더. 색지수가 0인 별이에요. 색지수가 0인 별. 무슨 색깔? 흰색, 백색. 표면 온도는 1K이고요. 분광형은 A라는 것.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개념. 2016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태양 정보도 기억하자고요. 그죠? 노란색이고요. 분광형은 G형이고요. 6000K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정보 더. 그건 이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공부할 개념인데요. 별의 반지름이에요. 별의 크기죠. 별의 반지름은 실제로 가서 줄자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도 별의 반지름을 직접 계산으로 구할 수 없고요. 그냥 두 별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정도로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뭘 가지고 비교하느냐? 광도와 표면 온도를 가지고. 광도는요, 별이 자신의 모든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광도라고 불러요. 다시요, 별의 모든 표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별의 표면 온도 비내 법칙 하면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별이 여기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만큼이라고요? 그쵸? 그건 시그마 T의 4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표면온도의 4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럼 광도는 얼만큼이냐? 광도는 전체 표면적에서 내놓는 에너지거든요. 전체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광도예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광도예요. 그런데 어떤 별에 표면온도를 알려줬어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A가 B보다 표면온도가 높대요.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런데 광도는요. A와 B가 똑같대요. 이런 정보를 줘요. 그럼 온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더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나머지 또 한 요인 무엇 때문이다? 반지름 때문이다. 반지름은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반지름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 표면 온도와 광도의 비교라는 것까지 하고 이번 시간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2019학년도 9월 학력평가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시차와 연주시차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차와 연주시차에서 문제에서 다루기 위해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자, 시차와 연주시차는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돌아서 이 하얀색이 뭐냐?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에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지구가 바라본 하늘을 우리는 천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천구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시선을 보낸 그 시선과 천구가 만나는 지점, 여기에 태양이 있게 돼요. 그럼 지구가 공전해서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태양이요. 천구상의 요런 길을 지나게 될 텐데 요 길을 태양이 지나는 길이다. 태양은 노란색으로 보이니까요. 요걸 황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황도의 수직이 되는 요 지점을 황극이라고 얘기해요. 자, 왜 이렇게 선생님이 복잡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냐? 자, 별이요. 천구상의 어느 위치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별의 위치가 변하는 궤적, 시차가 그리는 궤적의 모습이 조금 달라집니다. 별이 이렇게 지구 공전 궤도면과 나란한, 황도와 나란한 요 위치에 별이 위치하게 되면 잘 보세요.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별이 짜잔, 여기 황도상에 나타나요. 별이 6개월 동안 공전에 갔을 때 역시 별이 황도상에 나타나서 별이 황도에 위치하게 되면 시차가 그리는 궤적의 모습이 선,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별이 쪽이 황극 부근에 위치하게 되면 여기요. 요 부근에 위치하게 되면 지구에서 별을 봅니다. 여기 가서 별을 봐요. 여기 별입니다. 여기 여기 그래서 그리는 궤적이 원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원. 황도면에 수직한 극에 위치하면 별이 극 부분에 그럼 나머지 다른 위치에 있게 되면 별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저기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저기에 그래서 그리는 궤적이 타원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황극과 황도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그러면 이때 시차는 뭘 갖고 우리가 시차나 연주시차를 따져줘야 되느냐? 황도에서는 이 길이 전체에 해당하는 각, 이 시차고요. 그 길이의 절반이 연주시차가 되고 황극에서는 원의 지름이 시차, 원의 반지름이 연주시차. 타원에서는요. 타원은 긴 반지름이 있고 짧은 반지름이 있죠. 긴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차, 그러니까 긴 반지름 부분이 연주시차가 된다라고 정리하고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1번. 표는 가와 별 가와 나가 연주 운동을 해서 1년 동안 천구상을 움직인 궤적이래요. 가는 원 모양을 갖는데요. 원 모양을 가지면 어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 황도면의 수직, 황극 부근에 있어야 원 궤도 모양을 갖고요. 타원은 나머지 다른 위도, 황도면 황극 이외에 다른 데 있으면 타원 모양. 원은요. 원의 반지름 알려줬네요. 지름이 시차니까 반지름이 곧 연주시차가 돼요. 타원,
긴 반지름 알려줬네요. 긴 지름 시차니까 긴 반지름이 연주 시차가 돼서 연주 시차를 알면 거리 알 수 있잖아요. 계산해내면 0.1분의 1 별가의 가의 별은 10파색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나의 별은 0.2분의 1 5파색에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기 갈게요. 기억. 가별은 천구의 적도상의 천구의 적도는요. 이렇게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있으면 황극도, 황도면도 아니기 때문에 타원 모양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기억은 땡. 니은. 나의 연주 시차는 긴 반지름 0.2초다 맞고요. 그래서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죠. 두 배나. 니은만 정답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표는 천구의 적도상에 있는 별 A와 그리고 B의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알려줬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별의 거리를 알려줄 수 있는 지수가 두 개가 다 나왔죠.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빼면 거리 알 수 있어요. 이걸 거리 지수라고 하고요. 또 위치 변화, 얼만큼 동안에 6개월간의 위치 변화예요. 여러분, 6개월간의 위치 변화는 모두 시차입니까? 시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1년 동안의 총 궤적의 최대값이 시차이기 때문에 이건 시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거리 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A별은 뺐더니 얼마입니까? 5예요. 오, 거리 지수가 5면 거리 얼마였더라? 그렇죠? 100파색이에요. 빼면 0이에요. 오, B별은 겉보기와 절대가 똑같아요. 몇 파색이 존재한다? 10파색에 존재하는 별이다. 이 거리를 가지고 연주 시차와 시차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자고요. 자, A별 100%인 연주 시차가 0.01초, 거리는 0.02초. 아, A별은 이 위치 변화가 시차를 구하기 위한 위치 변화가 맞았어요. 그런데 B별은요. 거리가 10파색, 연주 시차가 0.1, 시차는 0.2초여야 되죠. 그런데 0.12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지구 요 위치에서 별을 본 것이 아니라 요런 위치에서 별을 봤다는 얘기죠. 위치 변화가 6개월간의 위치 변화가 꼭 시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보기 갑니다. 기억. A는 100파색 거리에 있는 것 맞습니다. 니은 A의 거리는 B의 100배? 10파색이고 100파색이면 100배 차이 아니고 10배 차이죠. 디귿. B의 연주 시차는 0.12가 아니라 10파색이니까 0.1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6개월간 위치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건 시차가 맞더라도 그죠? 시차여야지 연주 시차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찬찬히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정답 기억 1번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요 문제는요. 사실은 저 뒤에서 공부해야 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의 사고력을 길러드리려고 조금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같은 종류의 별인데요. 그 별이 성운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성운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랑 성운을 통과해서 별빛을 에너지를 많이 잃은 상태의 별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가 성운을 통과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는요. 이렇게 별빛의 에너지별 파장이 표시되어 있어서 여기 A 지점이 람다 맥스가 돼요. 자, 나는요. 에너지의 일부를 지금 잃었고요. 그래서 람다 맥스도 A보다 길어졌어요. 오, 람다 맥스가 나가 더 길다는 건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를 잃어서 눈으로 봤을 때 어둡게 보인다는 건 겉보기 등급이 또 나가 더 크다는 건 성운에 의한 영향을 받은 건 나라는 얘기로군 이라고 하는 사고의 과정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겪어보시라고 이제 보기 갈게요. 기억, 성감물질 영향을 받은 것은 가 아니고 나여야죠. 니은, 색지수는 가보다 나가 크게 나타난다. 람다맥스가 나가 길어요. 그럼 표면 온도가 길게 측정이 될 테니까 표면 온도는 가보다 나에서 낮은 거고요. 색지수는 가보다 나에서 크게 나타나야죠.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이만큼 없기 때문에 어둡죠. 등급은 나가 커야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가보다 나가 큰 것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디귿 해서 정답 5번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체와 우주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은 외계어들이 나와요. 뒤에부터는 이 외계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천천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특히 많이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 어려운 거 인정하는데요. 여러 번 반복하면 오래 보면 예쁘게 보이는 것처럼 많이 반복해서 익숙해지셔야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오실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많이 파이팅 보내드리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